이번 새해부터 저희 귀축년 라디오 스타 특별 기획 질문이 생겼죠. 그렇습니다. 예. 예. 작년 한 해는 이제 김구라 씨가 많았죠. 어떻게 살았으면 좋겠느냐 이런 질문이었거든요. 사람 몇 살. 예. 예. 이번에 이제 귀축년은 김국진 씨가 어떤 여자를 만났으면 좋겠습니까? 라는 올해 내내 진행됐거든요. 그 질문에 앞서서 여자의 필요성을 느끼십니까? 오, 오. 야, 또 색다른 질문인데. 여자의 필요성 느끼세요? 느끼겠죠, 이제 앞으로. 저는 절실할 때가 아니면 혼자 사는 것도 괜찮아요. 김국진 씨가 어떤 직업을 가진 분을 만났습니까? 어울릴까요? 전업주부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전업주부를 어떻게 만날 수 있을까요? 지금 만나러 지금 문제가 큰 발언이에요. 보여주세요, 오늘. 예? 어, 지금 유부녀 여자는 지금. 전업주부. 말이 되는 얘기예요. 나는 와이프란 얘기 아니에요. 지금 전업주부를 만나면 어떡하라는 거야. 내가 알아서 하는 게, 내가 알아서 하는 게 좋겠어요. 원래 생각해보니까. 저분 이 특별 기획 질문이 지금 네. 선거 때문에 망쳤어요. 네. 올해 이 질문 계속됩니다. 김국진 씨가 어떤 여자를 만났으면 좋겠는가? 인터뷰에서 말이죠. 네. 종신이 같이 훌륭한 가수가 예능 프로에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에 책임감을 느낀다. 오, 이런 얘기는 저도 전에 들었어요. 나도 왜 꼭 기사가 그렇게 나가야 되는지 네. 무슨 책임감을 느껴 내가. 무슨 책임감을 느껴야 되는지 모르겠어. 설마 윤상 씨가 그렇게 말씀하셨겠어요? MBC 시트콤 선배님이시잖아요. 네, 저는 먼저 발을 들이셨죠. 그럼요. 그때 저는 굉장히 그 큰 상처를 받고 이미 저번에 그 시트콤 제목이? 뭐였죠? 다음의 영광. 다음의 영광. 정신을 어디다 두는 거야? 해봐 봐. 자, 하나, 둘, 셋. 이봐, 그러니까 정신이 없지. 뭔가? 1층 감독님이 웬만한 거 다 성공시킨 감독님인데 유상 씨한테 굉장히 미안해하고 있더라고요. 아, 예. 하나 망쳤는데 그게 유상 씨랑 한 거라고. 본인도 유일하게 그거 딱 하는데 예, 그거 하나 안 됐는데 유상 씨랑 했다고. 근데 한편 이현우 씨는 말이죠. 가수들이 홍보를 해서 예능에서 말뚝박기 하고 떡 먹는 게임하는 현실이 슬프다라고 얘기한 적 있어요? 아, 얘기한 적이 있는 것 같아요. 네. 떡 말고 뭘 먹었으면 좋겠어요? 떡을 싫어하시나 봐요. 오박떡 어때요? 불떡 좀 먹으려고요. 아니 본인이 이제서야 나와서 말뚝박기를 하시겠다 이겁니다. 네, 좀 일찍 나와야 되는데 허리가 안 좋아서. 미리 좀 나왔어야 되는데. 예. 두 분의 말씀과는 정반대로 김현철 씨는 닥치는 대로 방송을 하십니다. 테레비 방송, 지방 방송, 방송에 목매는 이유는? 모르겠어요. 전 이렇게 사람이 좋은 게 좋은 거라고 그쪽에서 이렇게 원하면은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이종환 씨 성대모사 정말 제대로 하세요. 이종환 씨요? 예, 그거 한번 좀 보여주시죠. 아니 못해요. 아, 한번 해주세요. 아니, 하지 않잖아. 숙소에 주셨잖아요. 자. 이종원의 디스크 중입니다. 오! 진짜요? 똑같아. 충남 보원군에서 융숙이 어머니가 보내준 사연입니다. 이종환 씨 말고 또 세 가지 있잖아요. 잊어먹었어요. 다. 아유, 네. 아, 닥친 데도 한다는 거예요. 네? 하나 더 해주세요. 네. 유광규 씨. 유광규 씨. 입문 변신 한번 해주세요. 입문 변신. 당신은 누구시길래? 빨리 해주세요. 아. 당신은 잘하시거든요. 야, 너가 안쓰러웠어요. 김효철 씨는 여기 장인 어른과 같이 기획사체를 했어요. 이거 특이하네요. 저는 결국은 장인 어른이 밑돈을 줬다는 얘기예요. 그 장인 어른을 지금 끌어들였다는 얘기 아니에요. 근데 위험한 발상이거든요. 장인 어른이 대학생 때 명동의 캠퍼스 다방이라는 네네네. 다방도 운영을 해보셨고 늘상 엔터테인먼트를 관심 많으시고 관심 있었네. 관심이 있으셨구나.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1호란 가수가 있어서 1호. 예예예. 예. 베이로 씨? 아, 1호가 아니라 1호, 1호. 그걸 나한테 그랬거든요. 예, 아니, 예. 자기가 먼저 1호를 냈는데 예. 진아 형님이 저 1호를 해가지고 1호가 대박이 나가지고 1호가 안 된다. 비슷하니까. 로빈으로 바뀌었대요. 로빈으로 바꿨어요. 신정환 씨 이번에 뭐 프리된다는 얘기가 뭐, 있어요. 제가 들어가면 2호가 되는 건가요? 아닌데. 2호, 2호. 형님 어른이 저 회사 저 회장님께 예. 편지 한 통 드리죠. 영상편지. 새해 들었으니까. 새해 들어서. 아니, 새해 들어서 없이 일도 안 하셨잖아요. 장인어른께. 장인어른께. 또 이게 또 영상을 통해서 장인어른께. 회장님, 회장님한테. 아버님, 이제 저에게는 이제 하나뿐인 아버님이십니다.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이제 믿을 사람 주위에 별로 없을 때 저를 이렇게 이제까지 굳건히 지켜주신 거 정말 감사드리고요. 아버님 건강하시게 더 오래오래 제 옆에서 지켜봐 주시고 저를 이렇게
피자 좀 많이 해달라고. 되게 중요한 얘기 좀 빼먹었어요. 무슨 얘기를 하세요? 이 손으로 좀 후퇴하시라고. 자, 여러분은 지금 고품격 음악방송 라디오스타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아, 오늘은 한때 노총각으로 유명세를 떨치며 장가도 못 갈 것 같던 분들이 떡하니 결혼을 하고 나타나서 이제 남은 마지막 한 분까지 결혼 날짜를 잡았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결혼을 부르는 노래! 총각 신정환 씨를 결혼하고 싶게 만드는 이 노래 들으면 저를 좀 조급하게 만드는 그런 노래입니다. 들어보시죠. 이소라의 최고다. 김인철 씨가 작곡했잖아요, 이거. 그죠? 김인철 씨가 작곡. 김인철 씨의 곡을. 아, 이 노래 만드신 거예요? 네. 몰랐어요? 다른 노래. 김인철 씨 그 프로포즈 얘기 아세요? 아, 김인철 씨가 프로포즈 하실 때 삼계탕 집에서 이제 삼계탕 안에다가 반지를 넣어서 프로포즈를 하셨다는. 아, 굉장히 그런. 진짜 싫어요, 그거? 12월 24일이었어요. 12월 24일 날 그날 차 막히는데 이제 호텔에다가 예약을 해놓은 거예요. 옆에 태우고 거기 가는 도중에 한국은행 앞에서 교통사고가 난 거예요. 시간이 벌써 1시간이 지난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전화해보니까 예약을 취소했죠. 그 크리스마스 날 그렇게 바쁜 날. 그렇죠, 안 오면 바로 취소죠. 예. 기분이 다 잡쳤죠. 예. 그래갖고 오빠 나 집에 갈래? 집에를 데려다주는 도중에 걔 배에서도 꾸르륵꾸르륵, 내 배에서도 꾸르륵꾸르륵, 하여튼 뭔가 먹고 싶은 건데 저기 보니까 파란 간판에 삼계탕 이렇게 써있어요. 그 삼계탕 집에 들어갔어, 결국. 화장실을 간다고 잠깐 간 사이에 어디서 봉건이 있어갖고 아, 여기다 반지를 넣어갖고 주면 되겠다. 어디다 걸어줬습니까? 대추에 끼면 좋을 텐데. 뒤로. 뒤로 이제 뒤로 갔어요. 손 모양이 왜 그래? 가게 뒤로 그렇대. 가게 손 모양 좀 해봐. 그 뒤로 이렇게 넣는다는 건 너무 깊숙이 넣는 거야. 아팠겠다. 너무 깊숙이. 처음에 두 점 뜯더니 안 먹기 때문에. 발매가 없어진 거지. 안 먹기 때문에. 오빠 나 집이 여기 앞이니까 갈래. 딱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는데 예? 걔를 한 손으로는 잡고 반지 생각이 나니까 그렇지. 반지도 꺼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갖고 계속 주물럭주물럭 계속 변태로 바뀌었다. 다 뒷부분을 자꾸 이렇게 닭을 만지는 흥분한 회사를 좋아하나? 뭐. 결국에는 반지를 찾았어요. 찾아갖고 이제 주머니에 넣고 그러니까 왜 그러는지 이유를 모르죠? 모르죠. 그때까지 모르죠. 이제 와이프가 지금부터 내리겠다 그러는데 나는 상태가 어떤지도 모르고 프로포즈 하려고 반지 딱 봤더니 밥풀이 밥풀에 찹쌀에 삽냄새 삽냄새 이거 어떻게 손에 껴줬어요. 막 울어요. 아직 아직 했나요? 그 동부천동의 그 꼬치집에서 꼬치다가 예 같이 이렇게 뭐 술 한잔 하면서 꼬치를 먹다가 근데 약간 그 사이가 좀 어중간하늘 그럴 때였어요. 근데 선을 보겠다고 그러더라고요. 먼저 말 네, 보면은 뭐 별로 맨날 그런 생각이 없는 것 같고 평소가 적극적이었네 더. 예, 제가 신경이 확 내면서 아, 그럼 결혼하면 되잖아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렇게 해서 그게 이상하게 프로포즈가 돼버려서 낚였네 낚였어. 예, 좀 더 아, 그런 건 아니고요. 아니고 좀 더 로맨틱하게 좋은 자리에서 어떤 스카이라운지 같은 데서 이렇게 뭐 김광민 씨 연주 같은 아름다운 음악을 들으면서 그렇게 했으면 좋았을 텐데. 이현 씨, 스카이라운지나 이런 분위기 있는 곳보다 더 좋은 프로포즈 장소가 있습니다. 바로 저희 4번 카메라요. 여기서 좀 배경음악을 좀 깔아주시고요, 좀 BGM으로. 이별의 그늘을 부를 수도 없고. 그러니까. 문득 돌아가서 같은 자리지만. 딸기야, 너의 미소를 닮은 아이와 지금 약간 어색한 눈빛을 닮은 아이를 우리가 잘 화합해서 좋은 아이를 낳아서 예쁘게 행복하게 잘 살도록 하자. 결혼하자. 나랑 한번 해주세요. 나랑 이제 형수님 되실 분. 네. 아니 연예인은 따라서 누구랑 좀 약간 좀 닮았거나 약간 좀 한번더 소희양이랑 좀 비슷해요. 아 그래요. 그래서 이제 딸기의 정체를 슬슬 밝히니까 그래도 그나마 딸기에서 딸기가 조금 형체가 보인다. 형체가 보이는데 솜씨랑 닮았다고 하니까 제가 얼마 전에
여기 뭐 호텔에 그 스케이트장 있잖아요. 거기서 누가 저희들 스케이트장 오는데 갑자기 잠깐만 좀 나와달라는 거예요. 제가 딱 빠졌는데 갑자기 불이 제가 딱 꺼지는 거예요. 그러더니 갑자기 남자 한 명이 딱 이렇게 가더니 노트북 요만한 걸 다 들고 앞에서 무릎을 꿇더니 노트북 안에다가 그 스케치북 대신에 거기다 뭐 썼나 봐요. 감사합니다. 난리가 났어요. 사람들이 우! 그리고 근데 여자가 프로필을 안 받았어요. 여자 하나. 네, 그때 사람들이 동시에 불이 꺼지면서 둘이 없어졌어. 그 남자는 제가 볼 땐 잽싸게 뛰어간 거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스케치하다가 야, 이거 보니까 스케치하다가 그러니까. 그래서 제 생각을 딱 생각하기 아, 프로포즈는 사람들 만나서 하면 안 되겠다. 그래. 혹시 모르잖아요. 야, 이제 다음은 우리 윤상 씨가 오랜만에 윤상 씨는 아, 어떤 노래입니까? 저는 처음에 질문을 잘못 파악해가지고 예. 무슨 저하고 결혼하고 관계된 음악을 준비하라는 줄 알았어요. 아, 근데 뭐 관계 있죠, 뭐. 와이프가 출연했던 뮤직비디오에 출연했던 언제나 그랬듯이라는 곡이 있거든요. 아 이러네. 아 인상 씨 원래 참 우아해요. 아 참 목소리 참 좋아요. 감사합니다. 언제나 그랬듯이. 강수 씨 같은 경우는 결혼 전에는 그 여자 가수들한테 곡을 많이 주셔가지고 또 강수지 곡을 많이 줬죠. 가수 최정환 씨. 최정환 씨. 결혼 후에는 근데 다 애들로 바뀌었네요. 우와 동방신기. 혹시 그 아내 입김이 좀 있었습니까? 그런 거 없죠. 아내는 항상 제 곡이 많이 팔려 나가길 바라야겠죠. 부인은 그래. 네. 제가 거절하는 전화를 한번 했거든요. 어제 시간이 없어서 안 되는데 그걸 딱 그걸 거절하는 전화를 제가 봤어요 와이프가. 아, 뭐 하는 짓이냐고. 나가라고 해서. 그 시간 왜 없냐고. 어, 나가라고. 곡소리 나게 곡소라 그러고. 김구라 씨가 추천해 주신 노래를 yeah. 들을 텐데요. 자, 나 오늘도 역시 팝을. 호랑카의 파파. 호랑카. 진짜 60년대 가수분이죠? 호랑카. 오래됐죠. 나 한 70대에서. 무슨 내용이에요 이게 노래? 내용은 뭐 아버지 내용이겠죠 뭐. 결혼을 제가 직접적으로 이제 결심하게 된 게 저희 아버님 때문에. 네, 네. 아버님께서 그 퇴직을 하셔야 되는데 저희 집에 이제 이남 일녀인데 네. 형이 이제 뭐 장가갈 생각을 안 하니까. 어, 형이. 그러니까 제가 그때 이제 여자를 한 3년 만났거든요 저희 집사람을. 그래서 축의금 뭐 이런 문제도 좀 있고. 네. 이제 퇴직 전에? 그치. 퇴직 전에 아들 중 한 명이 지금 경사를 치러야 되는데. 그렇지. 아. 제가 이제 직접적으로 저희 아버님 때문에 제가 결혼했어요. 그때 아버님이 만약에 퇴직 이런 걸 안 앞두고 있었으면 저도 결혼 안 했을지도 몰라요. 네, 네. 와이프와 결혼한 사연이 정말 기구합니다. 아니, 뭔가 감동적인 얘기가 나올 줄 알았는데 네. 이게 감동이죠 뭐. 결국은 축의금 한번 네. 더 거두려고. 그랬잖아요. 지금도 필드적으로 축의금 하잖아. 네. 우리 아들 결혼할 때 올 것 같아 안 와. 축의금 안 하면 안 본다니까. 그러니까 맞아 맞아. 그러니까 우리 지금 동일 우리 지금 이 시점에 장가. 그렇지. 잘 나가잖아. 이때 되거든. 그래서 알아볼까요? 뭘 알아봐요? 동이 신부가 저렇게 또 환자 걸 주셨다고? 환자 건데. 아 그렇구나. 자 우리 김현철 씨는 어떤 노래를 또 골라오셨나요? 빌리 조엘의 I Love You Just the Way You Are. Just the Way You Are죠. 네. 해 조엘. 아 좋죠. 얼마 전에 한국을 찾았던 공연을. 저도 너무 좋아하는 가격이 좀 너무 비쌌어요. 근데 저 49년생이거든요. 나이가 많이 됐죠. 환갑 전에 무슨 저기 축의금 받으러 온 게 아니냐. 너무 늦게 왔다. 너무 늦게 왔어. 지금 팝스타들 유명하신 분들은 꼭 사실 이 사람 80년대 너무 늦게 와. 네. 너무 늦게 왔어요. 아니 기운 빠지고 온 거야. 네, 마이클 잭슨도 봐요. 코 다 무너진다며 왔잖아요. 현철 씨가 2007년 한 라디오에서 부부 싸움 했을 때 생각나는 여자가 있냐라는 질문에 없다. 그런 날만 생각나는 게 아니라 늘 떠오른다라는 발언. 아, 폭탄 발언인데. 이게 굉장히 겁이 없어진 발언을 하고 생각했거든요. 예. 회장님도 순간... 계신데. 예. 그걸 라디오에서 농담처럼 한 말이죠, 진짜. 예, 농담 같이 그냥 하하하 웃고 지나가는. 라디오에서 말 조심해야 돼요. 라디오에서 말 조심해서 얼마나 욕받는데요. 모든 걸 익혀보는데. 절대 날골 남았습니다. 예, 절대 날골 남아. 결혼을 앞두고 계신 분이 이현우 씨 차례입니다. 아, 근데 저는 사실 그 질문을 그 잘못 이해를 해서 네. 제 노래를 그 골라오라는 줄 알았어요. 아. 노총각 사인방이냐? 노안 사인방. 메리미라는 노래인데요. 메리미 노래. 예, 예. 예. 메리미. 아니 이 노래 가사 속에
본인의 하고 싶은 얘기가 들어가 있나요? 네, 제가 18년 전에 그 만들었던 노래였는데 결혼을 해야겠다 그런 그 막 욕구가 한참 생겼을 때예요. 네. 그래서 벌써 7, 8년 전부터 미리 계획을 하셨네요. 7, 8년 전도 사실 꽤 늦은 나이거든요. 빠른 나이는 아니었죠. 빠른 나이는 아니에요. 이미 늦었었죠. 예전에 이 메르비미를 이현우 씨가 부르는 걸 제가 봤거든요. 근데 약간 특유의 약간 춤을 이렇게 추시더라고요, 이현우 씨가. 아, 리듬이 이게 이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꼭 그 자세로 부르셨습니다. 조금만 보여주세요, 한번 조금만. 그대가 아침에 내가 흔든다. 눈을 뜰 때에 흔든다. 곁에 있었으면 이거 있잖아, 이거. 아, 조금 보시네요. 이렇게 하세요. 옛날에. 아, 잘하네. 옛날에 옛날에 꿈을 꿨 이거 있잖아, 이거. 아우, 아우. 아, 정말 그때는 정말 꿈이 될 수가 없었는데. 자, 이 질문 한번 드려보고 싶네요. 결혼하면 아내가 정말 나한테 이거 하나만은 해줬으면 좋겠다. 아,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요즘 아프잖아요. 아프니까 아 이러면은 아 이거 좀 앓는 소리 좀 그만하라고. 이거 어디 살 돈이냐고. 잉글라 씨가 아픈 모습 이렇게 안 돼 보이지가 않아. 예, 지금 많은 연예인들이 MBC 앞에서 지금 폭죽을 터뜨리고 있다. 이현우 씨는 뭐. 결혼하면 이것만은 지켜줬으면 좋겠다. 낚시를 굉장히 좋아해요. 등산하고 낚시를 좋아하는데 낚시 안 돼. 낚시 가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좀 아 이거 안 좋아. 아 낚시 위험한데. 예, 예, 예. 제 아는 선배 중에서 누가 하도 고혼자만 낚시 다니니까는 여보 오늘은 나랑 같이 한번 가봐. 달아 나왔대요. 뒤에서 밀려 그랬대요. 고기도 안 잡으면 계속 뭐 이렇게 뭐 떡밥 주고 그냥 어 뭐 하러 나왔냐고. 우리 씨는 직접 넥타이 채우 씨가 매주고 싶어하죠? 아 전 제가 매요. 그래요? 아 근데 직접 매주고 싶어하는 거예요. 넥타이 꽉 매주죠? 하지마, 아파. 안 좋아. 넥타이 얘기 오래만 똑같아. 안 좋아. 형수님이 넥타이 매주는 데 자꾸 이렇게 펴져 나오죠. 아프니까 꼼짝을 못 하는데? 내가 그냥 막 하는구나. 자, 이제는 한 여자의 남자가 되신 멋진 네 분과 함께 해봤습니다. 이렇게 함께 해본 소감이 어때요? 평소에 제가 생각하던 위험 수위들보다는 굉장히 좀 긴장했고 저 혼자 외로운 싸움이었어요. 못 말하셨어요. 한 명은 송정 한 명 있지. 한 명은 변호사 한 명 있지. 우리 뭐 이현우 씨 그런 참, 어떤 사건 사고로 이만큼 모아놨었거든요. 네. 뭐 다행히도 김구라 씨가 상태가 오늘 굉장히 좀 안 좋으신 거야. 진짜. 형식적인 우리 신경하시겠죠. 이현우에게 13살이란? 극복할 수 있는 나이 차이. 뭘로 극복을? 산을 탑니다. 오늘 기 받고 계신다고. 어, 괜찮다. 윤상에게 세월이란? 세월이란 뭐 그냥 시간에 지나가는 것 이외의 의미는 없는 것 같아요. 항상 그대로다? 네. 얼굴은 그대로 아닌데. 김현철에게 회장님이란? 되게 어렵네 이거. 여기서 말 잘못하면 감봉 위기죠. 네. 회장님이란? 네, 아주 고생 많이 하시는 분 같아요. 자, 우리 제가 뭐 이런 말씀 드려도 될지 모르겠지만 가정도 잘 지키시고요. 왜 잘 어울려요? 왜요? 형이 하셔야 되니까. 왜 그러세요? 하셔야 되니까. 정말 잘 지켜주시고 아주 가위계도 끝까지 잘 지켜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여러분 다음 주에 만나요. 제발.